애국 지사의 불빛 윤보영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조국 독립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28 독립선언 대표로 참여하신 당신 김도연 애국지사는 1894년 경기도 양천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도쿄 유학 시절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하고 28 독립운동을 주도하시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동경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28 독립선언은 항일학생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1920년 청년학생 항일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애국지사 김도연 당신은 암울한 조국을 독립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어디서 불어올지 모를 모진 바람을 의식하지 않고 독립운동의 불을 지피셨습니다. 강한 불빛이 되셨습니다. 그 빛은 비바람에 꺼지지 않고 사람들 가슴으로 번져나가 조국 독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빛은 비바람에 꺼지지 않고 사람들 가슴으로 번져나가 조국 독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산 기슭에서 오늘도 당신은 그 빛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실천한 나라 사랑 정신을 영원히 이어가겠습니다.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합니다.